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들려요? 오늘 롤 듀오 총괄님하고 하기에는 조금 제가 좀 발목을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 뭐 해보는데. 총괄님 좀 치시나요? 롤 좀? 저는 북미 서버부터 왔습니다. 아, 그럼 좀 치시겠네요, 롤 북미서부터 좀? 왔고, 예. 워낙에 원딜님을 메시는 형태의 서폿을 오래 아, 해와서 서포. 예. 원딜님을 좀 탑니다. 그렇구나. 자. 자, 한번 비디오 키겠습니다. 자, 지금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금 조금 안으로 들어오셔야겠다. 들어볼까요? 예, 예. 좋다, 좋다. 자, 안녕하세요. 자, 뭐 이제 시작할까요? 자,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라이엇 게임즈에서 사회환원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구기향이라고 합니다. 아, 구기양 사회환원 사업 총괄님. 네. 오늘 지금 이렇게 귀한 자리 하게 되신 게그 라이엇에서 그 한국문화유산 그 환수 및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좀 약간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도 좀 드리고, 네. 이거 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도 좀 이렇게 얘기를 네. 해주시려고 오셨거든요. 네. 왜냐면 그 총괄님은 좀그 라이엇 다니시니까 롤좀 하실 거 아니에요. 제가 2012년 초반에 라이엇 게임즈 합류했고요. 네. 사실은 첫 회사도 넥슨이었고, 원래 게임 되게 좋아하는 인간이어서 롤한 지는 오래됐습니다. 북미 서버부터 했고, 저 2011년에 그 11년 11월 말에 결혼했으니까 이제 결혼하자마자 한국 그 롤이 들어오면서 맞아요, 맞아요. 12월쯤에 들어오면서 네. 그 제가 그 신혼을 롤로 했거든요. 롤로 아, 보냈거든요. 네네, 그렇겠네요. 초반에 원래 신혼 때 항상 싸우지만 그 적절한 이유가 되어 드렸겠네요. 그럼 라이엇 한국 오피스 딱 생길 때 이게 딱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게 오피스가 6월에, 2011년 6월에 생겼고, 그해 가을부터 빨리 들어와라 이러셨는데, 제가 들어와라. 저도 결혼 좀 하고 결혼 좀 하자. 하고 이렇게 뭉개다가 이제 2012년 초에 2월 달에 조인했어요. 그래서 올해로 벌써 만 10년 넘었습니다. 그럼 결혼을 저랑 비슷하게 하셨겠네요? 그쵸, 그쵸. 그래서 코로나 시국 속에 결혼 10주년이라 어디 가지 않고 그냥 그럼 소소히. 공통점이 신혼을 롤로 그쵸, 그쵸. 집에서 막 챔피언 연습해 본다고 막 이러고 있으면 저희 신랑이 킥킥대면서 뒤에서 촬영하고, 제가 너무 등이 굽었다며. 등이 굽었다며. 집중할수록, 예. 또 이게 또그 카와이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또 그럼요. 배우자가 또 그런 것도 집중해서 하면 또 그럼요. 멋있잖아. 그러면은 그 남자들은 그 게임 좋아하는 여자, 게임 잘하는 여자 네, 좋아하거든요. 그럼요. 그럼 좀 약간 그 그게 신랑분에게 사실 어필이. 신랑하고 저는 넥슨에서 만났고, 저희 신랑도 이제 게임을 좋아했던 사람이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친구들이, 남편의 친구들이, 제가 또 이제 홍보 쪽도 총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출장이 또 많았었어요. 코로나 전에는. 뭐 e스포츠 이런 데또 따라가고 막 역할 하다 보면 1년에 다 합치면 한달 이상 밖에 나가 있고, 뭐 이렇게 되고, 게임을 또 제가 좋아하니까 많이 하고 이러니까, 신랑의 친구들이 어디서 이렇게 소중하고 훌륭한 여자를 만났냐. 그치. 이렇게 출장 자꾸 가고, 그래. 막 내가 좋아하는 게임에도 막 옆에서 아니 아니야, 그 챔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막 아. 이러니까 아주 귀한 희귀종을 얻었다 이런 얘기 이상이지, 많이 들었죠. 이상. 네. 그러면 롤좀 티어가 좀 요즘에도 좀 하세요? 티어는 좀잘 그게 안 하세요? 롤이 되게 입문하기가 너무 좋은 게임이고요. 누구나 입문하기 다양하게 좋아. 할수 지금 있는 게 되게 오래돼가지고 입문하기 마스터가 되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최고가 골드였었고, 그래요? 잘하네요. 그 후엔 계속 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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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런 실실실. 수준이에요. 그래서 저랑 라이엇에는 비슷한데? 천상계도 있으시지만 저 같은 사람도 있다, 그래서 또 플레이어 마음을 잘 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서포트 위주로 하시고. 같습니다. 네, 저는 서포트 위주고, 원래는 이제 원딜을 많이 하다가 제가 되게 매시는 걸 잘하더라고요. 서포트님. 지금쯤 이니시? 지금쯤 요거 뭐 세이브 궁막 이렇게 해갖고 철저히 저는 절대 남이 먹을 거 먹지 않고요. 맞아. 그분을 키워드리죠. 서포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그 붕어빵 타이쿤하고 좀 비슷해요. 안 타게 계속 맞아요. 죽을 것 맞아요. 같으면 안 타게 다 계속 제가 뒤집어주고. 동물의 숲하고 그뭐뭐 이런 게임류를 몇 년씩 해서 그렇군. 굉장히 대성시킨 경험들도 많이 있어서 그렇게 키우는 거 잘하고 있습니다. 좋다, 좋다. 구기양 그 라이어 사회환원 사업 총괄님하고 지금 함께하고 있고요. 타이틀이 어렵죠. 예. 네.
아 그럼 총괄님이면 어 그 좀 아무래도 그 총괄이라는 그 단어에서 그 무게감 있잖아요. 아, 네. 저희가 직급이 따로 없어요. 아, 뭐 대리 그래요? 과장 이런 게 따로 없고 외국계 회사다 보니까 그냥 누구님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외국 친구들하고 얘기하려면 사실 제 이름 같은 경우 절대 발음 못 하거든요. 예, 구기함. 고지션 막 이렇게 구기함. 해서 예, 그래서 이제 아, 영어 그러겠다. 이름들이 다 있어요. 아. 그래서 회사 안에서는 서로 영어 이름을 부르거나 소환사명을 부르거나 아니면 뭐 그냥 이름에 님자 붙여서 부르거나 이렇게 하는데 어, 뭘로? 저는 이제 카렌이어서 카렌님 보통 이렇게 카렌. 하시거나 예, 예, 예. 어. 아니 그냥 이름으로 기양님 이렇게도 많이 하시는데 어, 카렌 되게 잔인할 아, 것 같은 이름인데 소환사명은 아니고 어, 칼 끊을 것 같은 어, 그렇죠 가렌하고 자꾸 연결하시는데 그래서 업무의 영역에 있어서만 담당 그리고 그것을 총괄한 총괄 이렇게 아. 나눠지는 형태라서 제가 라이엇게임즈 한국 오피스에서 사회연원 사업 그리고 홍보 쪽을 두 가지를 총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한국 오피스 처음 하실 때부터 하셨으니까 거의 서열이 한 10위 안에 들겠네요. 서열로는 사실 잘 모르겠고 고인물로는 거의 한 10선에 들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원피스 많이 봐서 꼭 이 그 서열. 이런 거 어, 3대장 칠무에 어, 커피 커피였다고 아 커피야 커피. 좋다 아 타이밍 좋아 어색해질 뻔했어 네네 커피를 사주셨어요 타이밍 아주 좋아요 아 일을 너무 잘해요 네네 들어오신 분인데 일을 너무 잘하셔 잽싸게 얻어 먹으려고 또 아 좋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부끄럽다 지금 채팅창에 부끄럽다고 막 하네요 어 이럴 때 약간 끊어가기로 저도 오늘 보통 제가 사고치고 네. 시청자분들이 이제 사과합니다 오늘 또 준비한 게 있어서 네. 오늘 침착맨님을 부끄럽게 만들어드리려고 이거는 이제 라이엇게임즈 써있는 볼펜 네. 야 이거는 맨날 뭘 적으면서 하시더라고요 아 저 적는 거 좋아 이게 버리지 네. 와 볼펜 아이고 너무 멋있는데 별건 아니지만 네 포커스가 안 잡히네 포커스가 어, 포커스가 제 얼굴에 안 되네 조금 더 멀리 어 됐어요. 아 멋있다. 저 또 볼펜 수집하거든요. 네네. 이런 거. 랍스타 볼펜. 우린 진짜 큰 의미 없고 귀여운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크로아상 볼펜. 어디서 이런 것들을 제가 이런 부분도 네. 어우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티버 모자까지 그리고, 네, 제가 이제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라이엇게임즈 네. 사람으로 나와가지고 어, 회사에서 좀 라이엇게임즈 티를 내라 짤을 생성해라 이러셔서 아. 티버 모자 네 라이엇 스토어에서 판매하고 있어요 아, 어, 기획팀이 아주 네, 일을 네. 잘하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떼거드려야죠 아, 아, 아 네. 감사합니다 이걸 아 이게 깜짝 놀랄 한번 써봐야겠다. 메모가 되는데 어? 이렇게? 아, 총괄님 카와이! 아, 네.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요? 어, 지금 머리에 꽉 끼긴 네. 하는데요. 어, 한 마리의 티버 같아요! 네네. 애니 어딨어요, 애니? 공격력 한 번. 아, 어, 애니 어딨어. 어, 어, 저도. 요거, 아, 어, 새 거라는 의미로 네. 표딱질 안 아, 되고. 저 일부러 네. 이렇게 안 뜨려고요. 멋있네. 아, 카와이. 아, 좋습니다. 어, 네. 이거 쓰니까 갑자기 훈훈해지네요. 네. 네. 이것도 물은 여기서 드시면 될 것 같고 네. 감사합니다 커피도 아 왜 이렇게 또 자 이게 그 좀 얘기를 이제 잡담이 좀 길었죠 사실 여기 오신 거는 이제 그 아무 말 대잔치 하려고 오신 건 아니에요 좀 의의가 있는 거 지금 그 사회환원사업 그 총괄님이신데 네. 그 맡으신 게 네. 이제 좀 사실 어떤 건지를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회환원사업이라는 이 말 자체도 되게 친근하지가 않고 네. 근데 이제 기업이 보통 사회에 조금 도움이 되려고 사회환원사업, 사회공헌사업, 뭐 기부 이렇게 표현하는 정말 사회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라이엇게임즈 와가지고 한국 오피스에서 어떤 걸 하면 정말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되겠냐. 한국 우리 스타일인 걸 찾아라라고 저한테 주문을 하셨고 그래서 네. 그 이 한국 문화유산 보호 및 지원이라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지금까지 10년간 계속 끌고 온 게 제가 한 일이고 그 부분을 오늘 조금 설명 말씀 많이 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말 그대로 사회 환원이라는 거는 그래 우리 많이 먹었으니까 좀 어, 페이백 해줄게 좀 사회에 공공에 좀 약간 이익이 되는 네, 이런 네, 좋은 네. 일들을 많이 좀 돌려줄게 사회에 그쵸, 사회 그쵸. 시스템이 이렇게 있었으니까 우리가 좀 많이 벌었어 네, 네. 그래서 그런 건데 그 중에 여기서 이제 하시는 게
문화유산을 네. 좀 약간 그 지원하는 맞아요. 어, 환수하고 네. 뭐 이렇게 뭐 좀 어 마주 볼 수가 없네요. 마주 보면 네. 약간 아, 우참 웃음이 아, 미소가 아, 자꾸 지어져가지고 아, 웃으면 네. 좋잖아요. 어,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에요. 웃으니까 행복해서 행복하시죠. 이렇게 고민하면 이게 이렇게 자꾸 예, 네. 아 그러니까 얼마나 커요. 됩니다. 네. 네. 커요. 짤 생성 많이 될 거예요. 딸이 좋아할 것 같아요. 아, 예. 따님이 따님도 보고 네. 좋아하시고 자 알겠습니다. 이게 어 한국에 있는 문화유산, 그러니까 문화재죠. 네, 어, 네. 그거를 이제 외국에 나가 있는 것들을 좀 가져오고, 네, 네. 좀 아니면 좀 문화 사업에 뭐 사업 같은 거 있으면 뭐 좀 자원을 자금을 좀 대가지고 네, 네, 네. 좀 이게 좀 성사시킬 수 있게 좀 해주시고. 맞아요, 맞아요. 그게 기본적으로는 사실 문화유산이랑 게임에서는 아무 연관이 없을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도 게임도 문화다라는 생각으로 이 사업을 시작한 건데 그럼에도 다들 되게 어떻게 이런 의외에 또는 동떨어진 아이디어가 나왔느냐라고 되게 궁금해하세요. 근데 저희가 맞아요. 2011년 12월에 이제 한국 서비스를 시작할 때 저희가 89번째 챔피언으로 아리라고 나왔거든요. 맞아요. 한국 서버 나왔을 때 아리 나왔어요. 네, 네. 그게 이제 한국의 구미호 전설에 기반을 둔 되게 매력적이면서도 매서운 챔피언이고 네. 그 언니가 또 한복 아리, 한복도 입고 있잖아요. 스킨 있죠, 한복 아리. 네, 네. 네. 그래서 굉장히 한국의 전설에 기반을 둔 매력적인 챔피언이니까 제대로 한복을 입혀야지 싶어가지고 저희가 그런 뭐 문헌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이미지 찾아보고 왜냐면 개발자는 저희는 북미에 있는 개발자가 네. 글로벌 서비스 될 것들을 리드해서 개발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서로 전달하고 의견 주고 하면서 저희끼리도 야 근데 진짜 한국의 한복이란 게 색깔이 진짜 다채로워 우리 문화유산 진짜 수준이 높아 막 이런 대화를 하는 데서 제가 이제 약간 영감을 얻은 거죠. 아 그래 젊은 사람들이 제일 관심 없는 게 이런 역설 수도 있는데 왜냐면 저 스스로도 국사상학원을 외우는 형태로 그죠. 뭐 사실 이야기인데 네. 이야기를 즐기는 게 아니고 암기를 해버리죠. 네네. 아. 제가 청산이대첩 지도가 우측 상단에 있다 이런 걸 막 외웠다가 아. 굉장히 잘 안 됐던 케이스여서 어려워요. 그렇게 하면 어려워요. 굉장히 마음속에 멀었었는데 그냥 문득 어떻게 보면 우리 플레이어들은 우리가 얘기하면 좀 한 번쯤 클릭해 주시던데 싶은 게 막 기사 이런 데 나오거나 막 뭐 이런 캠페인보다도 게임 회사가 문화재 얘기 자꾸 하고 뭐, 뭐 환수 얘기하고 이러면 들어주실 것 같더라고요. 그치.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죠. 에이. 아무래도 이제 유저 입장에서는 라이엇이 친숙하니까 라이엇이 하는 얘기면은 조금 더 그 귀를 기울일 수 있거든요. 얘네가 왜 이거 또 얘기하지? 하고 아.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그 사실은 이제 뭐 게임사가 이런 문화재 관련 그 어떤 지원 사업을 하는 거는 저는 사실 좀 금시초문인데 전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라이엇 말고도 또 다른 회사가 좀 지금은 이제 최근에 약간 관심들이 조금 또 생기셨어요. 저희가 이제 선한 영향력 이런 역일지도 모르겠지만 아 원조다? 원조집이다? 어, 원조다 원조다. 아. 왜냐하면 그게 극명한 것이 그 카피캣? 문화재청 카피캣? 따라했다? 따라했다? 좋은 거지만 따라했다? 뭐 좋은 건 따라하는 게 좋은 거니까 아, 근데 예. 이제 그 문화재청하고 기관, 그러니까 기업이나 뭐 이렇게 단체나 개인이 같이 이런 사업을 하는 게 문화재 지킴이라고 프로젝트가 아예 묶음으로 있어요. 아, 좀 이게 생겼구나. 네, 그래서 이제 저희 하기 전부터도 다른 기업들도 하셨고 뭐 이런데 대부분 뭐 은행, 어디 공사 뭐 이런데 되게 많으세요. 아 그렇구나. 거기에 게임사는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아 게임사 쪽에서는 게임 쪽에서는 라이엇이 거의. 그렇죠. 네. 저희가 처음이고 외국계로도 저희가 처음이었어요. 맞아 외국계야. 네, 이게 네. 외국계인데 한국 문화 유산을 좀 약간 지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네, 네. 좀 약간 그 왜 굳이? 라는 느낌이 그쵸, 들어요. 그렇죠. 그거는 문화재청 아저씨조차도 왜? 응? 이러셨어요. 왜냐면 제가 전화를 이제 사실은 문화유산에 대해서 우리가 기업으로서 뭔가를 좀 해야겠다. 도움을 드려야지 했는데 사실 우린 문외 아니고 아는 거 없이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곳에 전화를 드렸어요. 뭐 문화재청도 전화 드리고 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뭐 서울시 쪽에도 뭐 이런 사업 하신다는 데도 연락 드려보고 했는데 일단 라이엇 게임즈가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아 라이엇이 라이엇 이러면 라이온? 뭐 라이엇. 삼성 그치. 계열사냐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워낙 회사 인지도가 이름도 없어. 너무 폭력적이에요. 라이엇. 네, 네? 그리고 회사 이름이랑 프로덕트 명이 어떤 게 회사 이름인지도 잘 모르게 둘 다 어려워요. 아.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이름도 길어. 네, 게임을 서비스하는 미국의 그 온라인 게임사인데 이러면 약간 누군지도 잘 못 알아들으신 채로 근데 왜? 라고 근데 하세요. 그치. 네. 니네 도대체 누군데 왜 전화했지 여기다가?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문화청은 처음에 저희가 외국계 게임사인데 이런 진심은 있습니다. 방법을 좀 찾아주시면 지금 보니까 다른 기업들하고도 활동하시던데 같이 논의해 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했을 때 초반에는 그 담당자분도 굉장히 당황하시고 보이스피싱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무슨 회사지? 막 찾아보시고 막 이러셨대요. 페이퍼 컴퍼니인가? 그러다가 이제 저희를 만나러 서울에 올라와 주셨고 네. 그날 저한테 1시간 주신다는데 제가 2시간을 떠들어가지고 아~ 그분이 사실 대전이기 때문에 문화청이 원래는 제가 간다 그랬는데 자꾸 오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회사의 모습도 좀 보고 이런 것도 이 진심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오셨었고 근데 제가 1시간 주셨는데 너무 막 저희가 진짜 진심이고 막 한국에서도 벌써 뭐 3개월 만에 지금 막 온라인 게임 중에 1등 하고 있고 막 세계적으로 되게 많이 해주셔 젊은 층들은 저희가 좋은 화자가 될 수 있어요 막 이런 얘기 했더니 약간 빠져드셔서 기차표를 다시 예매하셨어요. 아, 그 시간을 예약을 해놓은 거를 네네네 네. 그러고 돌아가시면서 이게 좋은 접점을 찾으면 되게 새로운 또 협업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셨다 그러고 지금까지 10년째 같이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이거를 문화유산을 가지고 이제 뭐 환수하고 지원하고 이런 그 기획을 네. 구기양 총괄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사실 네, 제가 그쵸? 직접 만들었죠. 틀을 만들어서 네. 이렇게 해보고 싶다 회사에도 넣고. 맞아요. 근데 회사에서도 이렇게 설득이 돼야지 이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회사가 좋다 이렇게 했어요, 그냥. 그게 처음에 제가 입사를 딱 한 날부터 한국 대표님이 너무 저를 반기시는 거예요. 아 오늘 온다 그랬지 막 이러시는 거예요. 되게 무섭잖아요. 그렇죠. 대표님이. 네. 그것도 게임 회사라서 저희 대표실이란 게 따로 없는데 그냥 이렇게 막 다 앉아 있거든요. 아 그 게임사 그 특유의 탈권이 억지 탈권이. 다 나와 있어요. 네, 다 나와 있는데. 방으로 하는 게 사실 더 서로 편한데 자꾸 나와서 문을 닫아주고 싶은데 자꾸 임원이 자꾸 나와가지고 같이 있으려고 그래. 문이 없어요. 이걸 닫아야 되는데. 네. 근데 아무튼 그분이 너무 저를 반기면서 회의실에 가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약간 무섭지만 왜 그럴까 내가 오늘 처음인데 예.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러고 들어가 봤더니 이미 예. 우리가 한국 서비스 시작하기 전에 벌써 사회적으로 되게 뭔가 기부도 할 약속도 했고 좋은 일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좋은 거 좀 찾아봐 라고 저한테 입사 첫날부터 미션을 주신 거였고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사가 이 좋은 일을 하겠다는 의지는 확실히 있었어요.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는 막 예산 감축되고 뭐 하고 이러면 사회화한 사업을 줄이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죠. 그게 먼저 좀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저희는 이제 헤드부터가 확실하게 기업이라면 사회적으로 역할을 좀 해야지라는 게 있으셨고 그런 면에서는 되게 편했어요. 아 뭔가 단기에 마케팅적으로 성과를 가져오라는 거 아니다. 예. 돈도 쓰겠으면 쓰는 건데 그만큼 라이엇답고 되게 의미 있고 우리 플레이어나 직원도 같이 할 수 있는 걸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셨고 그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그쵸 서로 뭐 그 한국 오피스 대표님도 그렇고 맞아요. 이제 총괄님도 그렇고 그리고 이렇게 다 만들고는 본사 미국에 이제 본사에게 얘기를 할 때도 약간 저희는 외국계지만 한국 지역에서 이렇게 한국 사회랑 이런 특성을 고려해서 우리가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싶어라고 할 때 그걸 왜 하는데 막 그걸 하면 뭐가 떨어지니 이런 기조가 아니라 그거 make sense 말이 되는데 이러면 좋아 좋은 프로젝트인 것 같아 자연스럽게 네. 녹아드니까 진행해봐 라고 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또 뭐 광고 방송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라이엇이 사실 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뭐 철학 같은 게 좀 느껴져요 확실히 왜냐하면 그 유저들한테 좀 더 많이 그 벌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도 그쵸, 예. 스킨이나 뭐 이렇게 좀 약간 가늘고 약간 길게 가는 친 유저죠 그 유저 그 사업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조가 좀 회사 내에 좀 이렇게 깔려 있는 느낌이 있네요. 굉장히 많이 깔려 있고요. 사실은 저는 외국계 기업이 여기가 처음이었어요. 예. 그 전에 이제 뭐 넥슨이나 다른 회사들 다니다가 온 거였고. 그래서 맨 처음부터 우리 회사는 플레이어 포커스드 플레이어 센트릭이야 라고 하셔서 그런 영어 표현이 있나 포커스드 이런 표현을 아예 포커스는 들어봤어도 네. 포커스드는 뭐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직관적이지 않아서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플레이어 중심 철학이 있어 그래서 그것도 이해가 잘 안 되네? 이랬는데 사실 포커스도 몰라요 저는 포커스해 있는 이에요 예. PP 형태로 그래서 제가 이런 낯선 좋은 거구나. 네, 근데 이제 홍보도 제가 하니까 밖에서도 그걸 설명해야 되는데 이걸 도대체 뭐라고 설명하나라고 했는데 실제로 회사 돌아가는 꼴을 보니 아 그게 맞는 게 이렇게 하면 플레이어한테 불편하지 않아? 아니면 이렇게 하면 뭔가 매출이 단기에는 좋아도 장기적으로는 이거 우리 방향 아니잖아. 뭐 이런 류가 대화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것도 그게, 또 무시할 수가 없고.
그게 이제 보통 게임에서는 되게 좋은 게임 만들 수 있는 개발자분이 차리시거나 아니면 사업가적인 해안이 있으신 분들이 보통 많이 하시는데 라이엇 게임즈 그냥 미국에서 게임 엄청 하던 청년 둘이서 공짜 게임 스포츠 같은 게임 만들면 안 되나 그러다가 자기들이 만든 게 저희 회사기 때문에 좀 약간 그렇게 계속 가고 있어요. 그 대표의 어떤 그걸 좀 따라가는 그럼요. 게 있죠 회사가. 네, 확실하게 네. 안 바꾸려고 하시는 게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포커스드. 플레이어 포커스드. 플레이드 포커스드. 플레이어 포커스드. 네, 사실 그게 샹크스, 모든 기업 샹크스드. 얘기하는 고객 중심이에요. 근데 뭐 고객 중심적인. 네, 진짜로 그렇게 한다라고 계속 주장하면서 노력하고 있어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굉장히 좋은 얘기, 훈훈한 얘기 네.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한번 같이 보면서 무슨 일을 했는지 네. 한번 10년간 이렇게 그 잔뜩 그 앞에 깔아놓으셨어요. 네. 대단한 일을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하거든. 대체 어떤 대단한 일을 했지 한번 살펴볼까요? 하면서 자랑질로 가고 있는 네. 것 같아서 조금. 네. 근데 또 자기 PR 시대 아닙니까? 그래요. 자기가 잘한 건 자기가 말하고 다녀야 돼요. 예. 제가 만들었으니까요. 예, 그래요. 이렇게 해서 어떤 거를 10년간 했는지 보겠습니다. 자. 뭐 떨어뜨렸냐? 내 거. 네, 잘 어울리십니다. 자, 아 여기로 해야겠다. 아, 됐다. 자, 아 문화재 지킴이 라이엇 게임즈 10주년 돌아보기입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이거 비행기가 있네요. 외국계 회사라는 뜻인가? 쇼. 해외에서도 갖고 온다. 아, 해외에서 갖고 온다. 아 멋있네 여기. 여기 이것도 있고 이거 뭐라고 그러죠 이거? 아무튼 이것도 있고 네, 매듭을 또 넣었고요. 국외 문화재 환수를 꾸준히 지원하는 유일의 민간 기업 라이엇 게임즈. 아, 잠깐만요. 아, 이게 느껴집니다. 아 이게 그 내가 아 그 일을 성취감을 느끼면서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6회 문화재 환수를 6회나 성공했습니다. 2014년도 1월에 석가 3존도를 제가 환수한 거죠 외국에 있는 걸.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이거 좀 비하인드가 있나요? 이게 이제 처음인데요. 저희가 매년 기부를 하는 형태예요. 저희가 2012년 6월 26일부터 이제 이 사업을 처음 딱 시작했어요. 예. 왜냐면 2011년 12월부터 아리가 서비스 들어갔고 예. 이미 우리 대표님이 요거 시작해가지고 6개월간 판매금 전체 다 한국사에다 기부할 거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예. 수익금도 아니고 판매금 그냥 다 낸다 이러셨어요. 그러면 초기 6개월 판매 금액 전액을 네, 그냥 네. 기부하겠다라고 미리 약속을 하셨고. 그러니까 약속의 날짜는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머리를 막 써갖고 아 우리가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해야지. 그리고 문화재청 등의 이제 좋은 파트너들도 막 끌어들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 2012년 6월부터 딱 문화재청하고 후원 약정을 한 게 그러면서 이제 그 첫 해에 기부를 하고 이게 이제 시작이었어요. 2012년에? 네, 2012년 6월에 처음 기부를 아리 한 거고. 챔피언 팔면서 맞아요. 여기 보면 데이터에는 5억 돼 있네요. 5억. 맞아요, 5억 냈어요. 아, 네. 5억. 그게 이제 판매금보다 조금 더 상회되는데 제가 이제 아 그럼 총괄님 좀 더 넣어가지고 하셨어요? 월급? 아이고 넣어도 효과 안 낼 것 같은데요. 아, 예. 근데 이제 회사에다가 제가 이렇게 예. 이렇게 올해 중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게 이거랍니다. 저희가 뭐 이런 교육 사업도 하고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진짜 할 일을 딱 만들었더니 5억은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판매금보다 조금 더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도 된다 또 이러셔가지고 내고 그 다음에부터 이제 계속 돈을 좀 계속 늘려가지고 매해 냈는데 매해 내셨어요? 이제 네 맞아요. 네. 네, 작년 이제 겨울까지 냈고 올해도 또 낼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2013년에 저희가 그렇게 이제 올해 이 돈을 기부하면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지정기탁을 아예 다 박아놔요. 예, 예. 뭐를 뭐를 하자라고. 그래서 그걸 이제 따라가면서 완수하는 미션 클리어 형태인데 예. 2014년에 이제 문화청에 계신 저희 파트너분께서 이게 사실은 민간 기업들이 안 하고 있는 영역이지만 국외에 사실 우리 문화재들이 제자리를 잃고 있는 경우 개인이 소장하고 있거나 뭐 아니면 어디 경매에 갑자기 나타나거나 이런 것 되게 많은데 그게 물론 정부의 국고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게 우선적으로 많지만 그쵸. 민간 기업이어야지만 좀 또 지원 사격을 할 수 있는 건들이 있다. 예를 들면 뭐 경매 같은 거 경매 예고 딱 뜨고 며칠 만에
몇천만 원, 몇억짜리 경매에 바로 비딩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게 이제 정부 차원에서의 판단에는 날짜가 너무 짧은 경우도 있으신 거죠. 그게 결정하기가 좀 네, 시간이 좀 보고를 하고 논의를 하고 막 이렇게 하시면 그래서 이제 그런 민간의 지원 사격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도와주면 어떻겠냐. 이 기부금 중에 일정 부분을 국외문화재를 가져오는 데 쓰자라고 제안을 주셨고 사실은 이게 다른 기업들이 지금까지도 하나도 안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언제 뭐가 환수될지 몰라요. 예. 약간 몇 년 뒤면 내가 누굴 만날 수 있지를 전혀 모르는 것처럼. 그쵸. 그러니까 담당자 입장에서는 올해 상부에다 얘기를 해서 돈을 타갔는데 그래서 너 그걸로 뭐 환수하니? 그러면 뭐 아직 몰라요. 모르지. 네. 그리고 내년에는 성과 나오니? 그것도 몰라요.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근데 다행히 이제 그럼에도 저희는 그 불확실성이 있었지만 그냥 어차피 이 프로젝트 오래 할 거니까 라고 내부 설득을 했고 그러다 보면 또 인연이 온다고 합니다 라고 했었고 근데 너무 고맙게도 저의 이제 생존력을 키워준 게 1년 만에 인연이 나온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저게 이제 석가삼존도라는 게 첫 번째 예, 환수된 유물이었고 미국의 허미티지 박물관이라는 곳에 문화유산인데 조금 너무 크다 보니까 저게 예. 3m 3m가 넘거든요. 예. 3m 3m. 예, 이게 정사각형. 맞아요. 예. 예, 3m by 3.3m인가 이랬었고 예. 불교 그 미술에 있어서 되게 역사적인 이 구도라든지 이런 게 좀 희귀한 편이래요. 근데 이게 이제 둘둘 말려가지고 예. 창고에 매달려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약간 이제 보존 처리가 필요하게 점점점 조금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는 형태로 국외소재문화재단이라는 전문기관이 있어요. 이 국외에 있는 문화재만 추적조사하시는. 천장에 붙어있었다고요? 네. 매달려 있었대요.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그냥 세워놓기엔 여기가 또 망가지니까 이렇게 행잉해가지고 공중에 매달려 있는 형태로 보관을 하고 아니고. 계셨듯. 네. 그래서 위에 있어. 되게 안타깝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전문기관은 사실 저희가 환수를 뭐 직접 딜을 나가고 막 경매 참여하고 이렇게 하기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저희 이제 돈주머니 역할이고 판단을 같이 하고 빨리 움직이는 거고 아무래도 나라가 더 잘 알겠죠. 전문가들이시니까 예, 전문가들이 또 예. 모임이니까. 그래서 국외소재문화재단이라는 그 전문기관에서 이제 찾아내셨고 전문가 파견을 통해서 뭐 조사하고 실견조사하고 다 해보니까 이건 되게 가치 있는 문화재인데 약간 점점 이 훼손이 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란 걸 인지하셨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예, 빨리 얘기를 하셔서 근데 이제 또 인연이 되려고 이쪽에서는 사실 그 갖고 계신 갤러리 쪽에서는 보존 처리만 도와줘. 돌려보내지는 않을게. 라고 하셨었어요. 그 사실 이게 위에 막 사실 관리 잘 안 돼 있었는데 막상 막 네. 간절하게 원하니까 좋은 건가? 좀 주기 싫은데 좀 이런 느낌인가? 국외문화재라고 해서 이게 최근의 기조는 글로벌 기조는 그거 우리 거니까 다 내놔라고 하는 것도 또 아니래요. 이게 공동의 글로벌 자산으로 생각을 해서 그래서 훼손되는 거 우리도 속상하니까 고쳐주는 거 도와주는 건 좋은데 꼭 한국에 보내야 될까라고 처음엔 했었고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문화재단 쪽에서 이제 굉장히 잘 설득하셨던 게 그들도 문화를 되게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갤러리니까. 그래서 이거 이렇게 또 고쳐도 또 이렇게 대중 앞에 못 내놓고 사이즈 커가지고 보관만 할 거면 너무 슬프지 않냐. 우리한테 돌려보내주면 많이 보여주겠다. 네, 잘 보존 처리하고 대중 앞에 설 기회도 찾을게 라고 설득을 했었고 그래서 기증을 하는 형태로 갤러리가 내놨고 예. 대신 저희가 그 갤러리를 후원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화재를 사온 형태가 아니라 조금 다른 구조의 모델을 만들었었고 이 첫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게 그렇구나. 인연이 잘 됐던. 예. 구단끼리 얘기를 해서 석가삼전도 선수 우리 그쵸, 쪽에 그쵸. 영입을 좀 해주면 네, 네, 네. 아까워하는데 영입 시켜주면 우리가 활동 막 해서 그쵸. 선수도 좀 키워주고 한 번씩은 나가게 해주겠다. 활동 보장해주겠다.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아우 멋있다. 이게 크게 보면 되게 멋있겠네요. 네. 저게 이제 제자들이 앞에 앉아있는 이 구도가 되게 희귀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이거는 또 뭐 지금 저거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존 처리를 하고 그 뭔가 대중 앞에 나설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어요. 네. 뭐 단기 전시나 이렇게 또 있으면 이걸 한번 검색해서 한번 크게 볼까요? 크게 보는 게 낫겠죠? 네. 보고 싶다는 크게 보고 싶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네네네. 석가 삼전도. 이 소
소식이 이제 민간의 협력으로 처음 알려졌을 때 예, 우리 플레이어분들이 이래서 내가 스킨 산 거다. 예. 아, 이래서 스킨 산 거다. 내가 이래서 여자친구한테 이 게임은 당당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또 얘기도 많이 주시고. 예. 그러면 이제 그 엄마한테 그쵸? 아 지금 애국하는 거야 지금 게임 그만하라고 아 애국 중이야. 네, 지금 환수 좀 해야 되거든. 하면서. 아, 환수해야 돼 지금 환수 중이야. 네. 이렇게 생겼어요. 네, 도사. 아 이렇게. 네네네. 그리고 보시면 약간 보존 처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아실 수 있고 예. 사실 저도 이런 걸 뭐 점점 보는 눈은 없으니까 근데 예. 이제 재단이나 문화재청 쪽에서 전문가들과 계속 확인을 하세요. 정말 가치가 있는 유물을 또 우리가 투자해서 갖고 와야 하는 거니까. 이거 오리 아니에요 오리? 그 발 부분. 아 숨은 그림 찾기? 네 숨은 그림 오리. 어딘가에 종이 비행기도 있을 것 같고. 재밌네요. 자 좋습니다. 여기 이렇게 네. 이거 어렵게 이것도 이게 만약에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2014년도에 이게 좀 힘들었다면은 네. 사실 좀 계속 주장하기도 좀 약간 힘들었었어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성공했기 네, 네, 때문에 네. 계속 지원을 회사에서도 맞습니다. 좀 하지 않았나. 네. 그럼 좀 약간 총괄님 입장에서는 럭키죠 럭키. 되게 네. 의미 있는 너무 특히나 고마운 네 맞습니다. 그런 아이템이었겠다. 네, 맞아요. 문화유산 요거는 지금 전시 중인가요? 석가삼전도는 지금 국립중앙 국립중앙원에서 네, 네. 소장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하고 수리도 거기서 했고 네 보존 처리 하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2012년에 챔피언 아리 그 챔피언 그 판매 수익 6개월간 네. 했던 거에다가 좀 더 붙여가지고 5억 하셨고 네. 2013년 13년도에는 한국 서버가 이제 1주년이 되면서 네, 네, 신바람탈 샤코 그 네, 나오면서 네, 네. 코리안 시크릿 웨폰. 또 초기 또 그치 6개월간 판 거 네. 또 해서 6억 네. 내셨고 2014년에는 팝스타 아리 네 맞아요 6개월 초창기 또 판매 네, 그 네. 전액을 또 해서 8억 7천 맞아요 이렇게 하셨는데 네. 그다음부터 이제 좀 스킨이나 좀 한국형 뭐가 안 나오더라고요. 아 그게 이제 저희가 지금은 이제 점점점 지역이 넓어졌어요. 저희가 네. 이제 한국 서비스 시작했던 게 북미, 유럽, 중국, 동남아에 이어서 이제 한국을 들어왔던 거였고 한국 서비스 너무나 기다리시면서 막 북미 서버에도 핑이 느려도 접속하셔서 게임하시고 이래서 이제 맞아요. 코리아 시크릿 위폰도 나오고 막 이랬던 건데 그 이후에 이제 점점점점 지역이 늘어나니까 뭔가 특정 지역에 헌정하는 형태의 아이템은 누군가에겐 또 서운할 수 있겠다라고 다른 서버에서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린 왜 안 해 줘? 아니면 이제 뭐 누군가 1주년에 뭘 했으면 우리 1주년은 뭐 이렇게 이제 연속적으로 될 수 있어서 그리고 그렇구나. 또 사실은 회사 입장에선 제가 특정 아이템의 판매금을 기반으로 하긴 했으나 계속 더 웃돈 붙여서 기부했거든요. 아~ 돈 더 내셔야 된다고 막 우리 이미 프로젝트 계획 다 잡아놨다고 막 이렇게 해서 막 6억 뭐 8억 7천 막 이렇게 내니까 그 다음에 회사가 그냥 어차피 우리가 계속 기부할 거고 문화유산에 대해서 보호하고 지원한다는 게 뭐 이만하면 됐다 뭐 이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회안원 기금을 매년 필요한 만큼 만들어서 기부하자라고 되었어요. 그 네. 이후로는 뭐 스킨이나 챔피언 뭐 한국적인 거 출시 없이 네, 그냥 네, 뭐 네. 8억 쭉 해가지고 네. 쭉 하셨고 그러면은 이제 뭐 저 옛날에 뭐 브라질 서버 나올 때 브라질 뭐 스킨 네, 네, 네. 그 맞아요, 어떤 맞아요. 뭐 술탄 트린다미요? 아 술탄 갱플랭크인가? 뭐 아무튼 네, 그런 맞아요, 것도 맞아요. 뭐 그 터키 서버인가? 네. 튀르키예 서버 뭐 열리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생겼는데 그렇게 하나하나 다 좀 하나 하면 이쪽도 다 우리도 해줘 이렇게 하니까 좀 아무래도 그게 이제는 사실 문화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영감이 들어간 경우는 계속 있어요. 뭔가 뭐 닌자 같은 모습도 있고 뭐도 있고 막 이렇게 다 있는데 뭔가 뭐 어디 몇 주년 뭐 이렇게 하기에는 약간 되게 오래된 연인 막 10년을 사귀었는데 자기야 5,500일 언제였는지 알아? 막 이런 거 같은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세지 그만, 말자 그만. 네. 5,500일 다음에 뭐 몇 주년 금방 붙어있고 네 생일이 또 붙어있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수학자도 그거보다는 아니고 네. 근데 이제 뭐 의미가 있는 작년에 저희가 아리가 10주년일 때 네. 이럴 때 이제 소환사 아이콘 나오고 뭐 이런 인게임 아이템들이 나오는 경우는 있어야 네. 여전히 있지만 그게 꼭 기부금의 기반이 되게 막 매칭해갖고 하지는 않고 그냥도 내자 이렇게 그냥 된 거죠. 예,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4년 뒤에 효명 세자빈 책봉 죽책을 네, 또 네, 네. 환수해왔습니다. 저게 진짜 프라이드를 가지는 우리 플레이어들께 진짜 오 요건 우리가 진짜 잘한 일이야라고 얘기할 만한 건데. 요거. 예, 왜냐면 그 조선시대의 병인양요로 인해서 예. 그
다 외교장각에 많은 문화재가 화재로 소실됐어요. 다 없어졌다라고 되어 있고 지금은 사실 프랑스로부터 영구 대여 형태로 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건 이제 영구 대여니까 우리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개념 자체는 이제 프랑스 거로 돼 있죠. 내 건데 예. 네가 평생 써라고 보내준 거니까. 그렇죠. 그거는 국가문화재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아하. 우리 거여야지 이제 뭐 보물 등록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안 이상하다, 되는데. 이상하다 뭔가. 효명세자빈 책봉죽책은 사실 해외 경매에서 저희가 인연을 딱 만났고 정말 짧은 날짜 속에 빠르게 대응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 유물의 가치이니 경매금으로 투입을 합시다라고 해서 경매 참여를 이제 국외소재문화재단에서 하셨고 실제로 낙찰이 잘 돼서 돌아온 케이스예요. 근데 네. 효명세자의 와이프 효명세자빈을 네. 책봉한 네. 이제 임명장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세계 기록 유산으로서도 의미가 있고 그 책봉죽책 요거 네. 굉장히 축제. 보면은 되게 기품 있고 좋은 이 왕실의 문화 유산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병인양의 외교장각에서 소실된 문화 중에 유일하게 한국에 한국 걸로 있는 게 된 거죠. 아, 그래서 지금 보물 등재 추진 중이고 세계 기록 유산 등재 추진 중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국가문화재 되면은 예. 우리 플레이어들이 국가문화재 하나 만들어 주신 게 되는 거죠. 야, 이것도 이제 그 플레이어들이 또 결제하고 했기 때문에 그럼요, 그럼요. 플레이어들이 여러분들이 또 그 스킨 하나씩 사셨죠? 여러분들 그 지분이 다 녹아 있다는 거. 그럼요, 그럼요. 좋습니다. 요거 이제 그 책봉할 때 썼던 뭐 읽는 건가 봐요? 네, 아닌가? 거기에 이제 기록이 쭉 있어요. 이렇게 뭐 이 사람에 대한 내용과 뭐 이제 임명장인 거니까. 그래서 무슨 일을 하고 뭐 했고 그동안 네네. 했었고 뭐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게 왕실 유물이어서 현재 경복궁 내에 있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소장 중인데 올해가 또 그 문화재 환수를 주도적으로 하시는 그 기관 국외소재문화재단이 10주년 되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이렇게 국외에서 돌아온 우리 문화재들에 대한 전시를 하나 하고 계세요. 9월달까지 네. 거기에 거의 메인급으로 앞에 딱 멋있게 나와 있어요. 네. 이게 진짜 빠르게 대응했기 때문에 가져올 수 있었던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1년 뒤에 갑자기 좀 맞아요, 붙었어요. 맞아요. 이게 속도가 2년을 붙었어요. 도대체 예측할 수 없는 게 보시면 2014년 뒤에 2018년까지 4년 걸렸는데 저 혼자 애타는 기간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저희가 아무것도 없었던 게 아니라 계속 찾아 헤맸고 또 네. 2년을 만나서 설득을 해본 적도 있고 이런데 이게 또 안 된 경우도 있으니까 안 된 거죠. 네, 잘 안 됐었고 그치. 이제 내부에서도 그럼에도 기다려 주셨어요. 네. 제가 이렇게 시도해봤으나 요거는 2년이 잘 안 됐고 뭐 예를 들면 뭐 소장자분하고 개인 소장자분하고 얘기가 잘 됐었는데 너무나 안타깝게 노환으로 돌아가셨는데 자녀분은 생각이 좀 다르시다든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간이 좀 걸렸었고 근데 그 다음에 2019년이 굉장히 이상할 정도로 인연이 되게 많이 만들어진 세 번의 환수가 이루어진 해였어요. 처감 선생 문집 책판인데 네. 이건 뭐 책 찍는 데 쓰는 맞습니다, 그런가요? 맞습니다. 인쇄. 네, 이게 이제 판이고 처감 선생이시라는 분이 항일 의병장이자 이제 유교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업적을 가지신 선생님이신데 그 선생님의 이제 문집들을 자손들이 예. 하신 말씀과 연구한 거 이런 것들을 쫙 정리해서 문집을 만들었는데 그것의 책판이 굉장히 많이 그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많이 없어졌대요. 소실이 됐는데 그중 이제 특정 페이지의 책판이 해외 경매에서 또 발견이 됐고 그걸 이제 잘 또 낙찰해서 갖고 온 거죠. 이 페이지는 이거 책판만 있으면 네. 계속 찍어낼 수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안동에 있습니다. 안동에 유교적인 또 기록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바로 또 2개월 뒤. 그러니까요. 뭐야? 2년 될라니까 그것도 될라니까 두 건이 같이 됐어요. 근데 사실은 같은 경매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 해외의 각각의 경매에서. 인연을 어떻게 저희가 잘 돼가지고 백자도 들어오고 저 이제 도장이죠 중앙 궁인도 들어오고 예. 이렇게 왕실 유물이 두 개가 또 같이 들어왔었어요. 일단 이게 환수를 해서 뭐 라이엇에 뭐 돈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환수를 한 다음에 네. 이제 국가에다 이제 기증하죠. 기증하는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저희는 이제 전혀 뭐 그걸 갖고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저희가 그걸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대중 앞에 내놔야 되니까. 저희는 진짜 돈주머니 역할. 결제를 해주고. 결제를 해주고. 네. 카드만 국가에 가장 적합한 데 소장하는 거죠. 그럼 석가 삼전도가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듯이 다 그거요? 뭐 안동에도 있지만 소속은 네. 그러면은
다 국가 이제 문화재청을 통해서 국가에 기부를 했고요. 아. 지금 보시면 효명세자빙 책봉죽책과 백자 이동국명사 갖고 중화궁인 그리고 보록 이렇게 네 가지는 네 개는? 왕실의 유물이에요. 아, 예. 왕실의 유물을 특별히 갖고 있는 특화된 박물관이 국립고궁박물관이어서 아. 저 4종은 국립고궁박물관에 있고요. 예. 지금 이제 전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3종 효명세자빙 책봉죽책이랑 백자 이종명 사각고 중화궁인 같은 경우는 지금 전시를 통해서 다 보실 수 있어요. 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들어온 보록은 정비를 해서 8월부터 아마 그 전시에 추가될 예정이고요. 네.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이제 보실 수 있는 거죠? 특별 전시. 맞습니다. 아. 자, 그리고 뭐 중화궁인도 있고 뭐예요? 이게 이제 왕실의 인장이에요. 이게 뭐 호랑인가? 그게 아마 해태였던 걸로 제가 설명을 들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게 이제 거북이인 경우도 있고 뭐 해태인 경우도 있고 이 세주안이 같다. 시대적인 어떤 뭐 특성을 담고 있고 뭐 이런 것도 다 있어요. 백자 이동국명 사각호 같은 경우도 바닥을 보면 이게 마감 처리가 어떻고 뭐 무슨 글자가 들어가 있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 다 시대를 유추할 수 있고 그런 어떤 왕가에서 이것을 썼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무엇이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전문가분들이 다 설명해 주시거든요. 그 보록을 2022년 7월 말이었죠? 지금 7월 말. 네, 맞습니다. 거의 한 달이 안 됐어요. 네, 7월 27일에 공개했습니다. 요거 환수 성공하셔가지고 원래 5회였는데 6회로 그쵸. 바뀌었네요. 네. 사실 19년 이후에 또 3년의 공백이 뜨면서 되게 좀 마음이 되게 불안하고 막 그랬어요. 왜냐면 특히 코로나 시국이어가지고 네. 이게 그 국외소재문화재단 이런 전문가분들은 어쨌건 전문가 파견을 통해서 기회를 찾고 협상을 하고 네. 이 실견조사를 하고 이 문화재가 진짜 어떤 가치가 있는지 보존처리가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걸 다 보러 가셔야 되는데 이 이제 비행길이 막히니까 그리고 오프라인 경매도 굉장히 줄었었어요. 아,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이제 인연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럼 이제 제가 자꾸 전화하는 거죠. 요새는 뭐 없어요? 네, 그냥 안부 전화 드렸어요. 아, 이렇게 하면 드렸어요. 이분들 굉장히 제 전화에 부담을 느끼시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압박. 아이고, 또 안에서 뭐라 하세요? 그러면 안에서는 아무도 저한테 뭐라 안 하세요. 아, 그러니까 그냥 전화. 내 마음이 무거우니까 아, 자꾸 남도 무겁게 하기. 나 무거우니까 저쪽도 약간, 무겁게 하기. 이게 고통은 나누면 그래서 같이 이제 막 하다가 다행히 저것도 이제 영국 쪽에 있는 것이 이게 발견이 돼서 사실 연초에 이미 발견을 하셨고 예. 그거는 이제 따로 또 경매를 통해 판매를 하려고 준비를 하시던 거였는데 예. 설득을 해서 이거는 우리의 왕가의 유물이고 한국에 돌아와야 된다라고 설득을 하고 저희가 자본을 후원을 해가지고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인연을 만들었죠. 네. 대단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여섯 종의 문화재를 네. 환수를 했고요. 네. 문화유적지 뭐 보존 및 활용 지원 뭐 보수재 정비 13회 이렇게 있는데 네. 제가 뭐 전에 받은 자료는 요거 그 2018년도에 요거 워싱턴 소재 대한제국 공사관 요거 좀 그 리뉴얼을 싹 해드렸죠. 보존도 하고 맞아요. 뭐 재개관할 때 네, 지원을 맞습니다. 좀 했다는 네, 네. 걸 들었는데 이게 워싱턴에 있는 그 대한제국이 썼던 그 건물을 다시 한 거예요. 원래 이제 기존의 대한제국 공사관이라는 자체의 그 건물이 이제 외관이 남아 있었고, 근데 이제 조금 많이 낡았고 또 무엇보다 사람들이 이제 와서 봐야 또 항상 모든 문화유적지는 사람이 들어야 완성이 된다라고 그 실제로 온기가 돌아야 된다라고 해서 요즘은 이제 보존 처리도 중요하지만 활용 사업도 되게 중요해요. 실제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예. 근데 이제 워싱턴 소재의 대한제국 공사관을 그래서 층별로 싹 기존의 모습들을 구현해내는 거죠. 그 당시 이런 책상에 이렇게 이제 외교관들이 뭐 어떤 활동들을 하는 뭐 거기 막 이렇게 벽난로도 있고 막 이래요. 이제 그걸 싹 다 리뉴얼을 하고 거기에 이제 전시실도 꾸며서 예. 이 공간이 가진 의미가 뭐고 이런 것들을 다 내용을 넣고 이런 걸 했었고 거기에는 저희뿐 아니라 LG하우시스랑 또 이제 몇 개의 기업이 같이 했어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저희가 같이 지원 사격하고 개관할 때 가가지고 또 네, 같이 오픈을 축하하고 했었습니다. 최진창 이상의 집이 아니고요. 네. 이상의 집입니다. 이상이라는 사람이 아니고 네. 이상의 집. 그게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하지만 되게 넓은 범위의 예. 프로젝트잖아요. 예.
아직 제대로 된 이름도 잘 없어서 너무나 네. 구구절절 설명하는 형태. 근데 네. 이제 그게 이제 문화유적지 뭐 고궁의 뭔가를 보존철 뭐 보수 정비해야 된다. 뭐 아니면 뭐 왕릉을 어떻게 하자. 뭐 아니면 고객 편의 시설 이제 네. 문화유적지에 사람들이 오셔서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뭘 만들자 이런 것도 되게 많은데. 그게 이제 조선 궁궐 내의 시설을 정비하는 거, 뭐 경복궁, 뭐 덕수궁 이런 것들 저희가 같이 한 것도 있지만 서울 문묘와 성균관 같이 네. 이제 지금 약간 잠깐 조셨죠? 아니 저 채팅을 보면은 제가 눈이 이렇게 서울 문묘와 성균관 아니 지금 같이. 아니 저는 네. 이상의 집이라고 했는데 잘못 알아들으심. 맞아요. 이상 작가님. 예, 예. 제가 너무 돌아가고 있죠. 내가 말을 좀 약간 설명을 좀 제가 네. 잘못해서. 서울문묘 성균관이라든지 정교계 서운 같은 경우는 그 불이 나면 굉장히 약하잖아요. 예. 목조 건물들이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또 역사적으로는 학술적으로 연구해서 3D로 정밀 측량을 다 따놓는 이런 작업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을 해서 같이 한 적도 있고요. 또 하다 보니까 아 이게 꼭 뭐 조선 시대 막 이런 정말 고대 뭐 이런 것만이 우리의 문화유산이 아니지 싶어서 근현대 문학 쪽으로 또 저희가 포커스를 두었던 해가 있어서 그 서촌에 있어요. 네. 이상의 집인데 이상 작가님이 원래 뭐 집필도 하고 뭐 이랬다는 집터가 있는데 그 공간에 대해서 다시 올린 거예요? 네, 더 많이들 오셔서 하실 수 있도록 그 안을 싹 다 리뉴얼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개조를 하고 아, 네. 집 좋은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리뉴얼을 네, 외관은 원래 한 차례 정도 리뉴얼을 하셨던 구조인데 또 저희가 한번 다시 바꿨고 그 더 많은 분이 들어가실 수 있고 거기서 이제 이상 작가님의 뭐 책들도 보실 수 있고 예. 뭐 작은 담론회 같은 것도 하실 수 있고 이렇게 구조도 만들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게 예. 처음부터 제가 넓게 잡아놔가지고 예.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좀 좁힐 뭐 생각 없어요? 너무 아직 많잖아요. 일이 많아가지고 예. 지금 채팅창에 팀 규모가 큰가요? 많은 일 하시는데 뭐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 네네네. 팀 커요? 저희는 한국 오피스 자체가 한 130명 이래요. 근데 그러면 막 오 지사치고 되게 큰데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하는데 그런 거 치고는 저희가 마케팅 조직만 있으면 그 규모면 되게 큰 건데 저희 이제 본사가 시키는 대로 하는 지사가 좀 아니고 저희 하고 싶은 대로 막 기획을 하고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자유권을 좀 많이 받는 거예요. 네, 이스포츠 팀도 있고 뭐 방송 팀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러네. 그런 이제 여러 팀들이 있는 것 치고는 적은 규모인데 LCK도 또 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팀 자체의 규모는 내부 인원은 한 네, 굉장히 소수입니다. 근데 이제 외부에 또 아웃밴더도 같이 하시고 뭐 네, 일당 백도 해보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계속 많은 일을 하셨는데 아, 끝나지가 않았어요. 여기까지 했는데 끝나지가 않았어. 지금 너무 많은 일을 했어요. 문화유산 보존 처리 및 국내 긴급 구매 지원 112건. 이건 뭔가요? 그 무슨 긴급 구매 지원이라는 거는 뭐 제가 뭐 할 때 뭐 이게 쉽게 설명드리면 국외에 있는 문화재를 환수하잖아요. 근데 네. 국내에 있는 것도 그렇게 이제 가치를 잘 더하기 위해서 또는 네. 보존을 하기 위해서 구매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독립운동가의 뭐 친필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러니까 개인이 소장하고 계시거나 뭔가 이렇게 대중 앞에 드러나면 더 좋은데 숨어 있는 유물들을 국내에서 찾은 것들은 또 그런 것들 구매를 지원해서 요거 이제 문화유산 국민신탁 뭐 이런 기관들이 또 나서셔서 해주세요. 이제 예. 저희가 또 예, 같이 판단하고 지원 사격하고 하는 사실 뭐 이렇게 이루고는 100건이 넘었기 때문에 맞아요. 10년간 예.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역사 교육도 또 하셨습니다. 이건 맞아요. 뭐죠? 그냥 뭐 캠프 해가지고 뭐 하는 건가요? 아 이게 저희가 일반 청소년을 대상에서도 하고 게임 플레이어 대상에서도 하는데 지금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플레이어들 대상에서 모집하는 건 약간 쉬고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문화유적지에 가서 시청각 교육도 좀 하고 실제로 전시실에 가서 그 왕실 유물 같은 것도 보고 그리고 뭐 이제 뭐 고궁 같은 데 나가가지고 막 예능처럼 막 무슨 퀴즈도 풀고 뭐 미션도 하고 이런 식으로 되게 역동적인 역사 교육이에요. 근데 저희가 너무 감사한 거는 일반 청소년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되게 좋아하세요. 뭐 장애 청년들도 하시고 조금 또 이제 이런 교육 기회가 많지 않은 분들께도 그럼요. 모든 분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아이언도 껴줘요? 네. 그럼요. 그럼요. 예. 네. 그러면 뭐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계급이 왜 있어요? 아 저희가 여기서는 게임을 가끔 플레이어분들이 이걸 오셔가지고 진짜 교육만 하네 이러시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게임 내시면 할 줄 알고 여기 약간 뭔가 게임의 요소가 들어갔을까 생각하셨는데 그렇지 않은데 이게 사실은 제가 뭘 또 떨궜어요. 전화기구나. 전화기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전화기는 안 되잖아요. 괜찮습니다.
깨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 거. 그게 토요일 오전에 해요. 일단 네. 네. 그러면은 사실 우리로서는 제일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시간대예요. 예. 금요일 새벽에까지 이제 한 판만 더 하고 자야지. 그치. 이렇게 계속 하기 때문에. 근데 다음 진짜 해야죠. 눈을 번쩍 뜨고 토요일 아침 9시 반 이럴 때까지 막 경복궁 이런 데 나오세요. 그리고 또 되게 우리는 오프라인에서는 되게 수줍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가방을 하나 메고. 그치. 보통 그렇지. 여긴가? 탐색하지, 탐색. 라이엇? 막 이러세요. 라이엇. 이렇게 암호를 얘기하듯이. 라이엇? 막 이렇게 하시면 여기 맞아요! 막 이렇게 하고 저희가 막 받아 이렇게 반겨드리면 사실 이제 수업은 전문 강사진들이 다 있으세요. 네. 그래서 강사진들이 교육 다 프로그램 짜고 뭐 이렇게 하시고 사전 연락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오시면 다 사연을 저희가 다 읽고 뽑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시는데 계급도 그럼 써요? 이제 본인들끼리 아니요 그거는 안 써요. 네. 네, 근데 본인들끼리 그걸로 처음에 대화 인사를 트세요. 이제 교육을 시작하기 앞서서 이렇게 가만히 계시다가 실삼 이렇게 주로 무슨 라인 가세요? 이런 거부터. 예. 네. 아니면 주체문 이러다가 이제 조금 대화가 무르익으면 두어 티어가 이렇게 티어가. 이제 가시는. 예. 아. 네, 네. 그러면 이제 또 나중에 끝나고 우리는 PC방 가서 게임할 거예요. 이렇게 아예 모르는 좋다. 인연이신데 인연이 되시기도 하시고. 그것도 네, 게임은 네. 같이 해야 재밌거든요. 그럼요. 저 요즘에 그 밤에 10명씩 모아가지고 이제 내전 참석도 하고 하는데 네. 같이 해야 재밌어요, 같이. 해야. 맞아요. 저도 회사 직원들하고도 너무 많이 하는데 이게 조금 약간 입으로도 막 갱킹하고 이래도 재밌잖아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만나서 같이 PC방에 가시는 경우가 많이 그럼 거기서 딱 만나 캠프에서 역사 교육 캠프에서 네, 딱 네. 만나가지고 다섯 명 자유로행 돌리러 갔죠. 다는데 여섯 명이에요. 그러면 그럼 브런즈는 그냥 솔직하시죠? 이래요? 아 근데 거기서 온라인에서 또 채우면 되죠. 그렇죠, 네. 맞아요.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역사교육 5,378명 하셨고 라이엇 게임즈 문화유산 분야 수상 내역. 요거는 이제 그 상 받은 거예요. 네. 활동을 대표적인 거는 저희가 이제 게임 업계에 있어서도 이제 대한민국 게임 대상이라는 연마다 하는 그 시상식이 있는데 거기서 네. 사회공헌 우수기업상을 두 번이나 받았습니다. 13년에 한번 받으셨고 네. 19년에 한번 받으셨고 네. 그리고 제일 큰 거는 대통령 초청. 총괄님이 또 받으셨나요? 총괄님? 네. 집에 저는 있어요? 저 있어요. 제가 이게 약간 회사가 너무 좋은 일을 하는데 제가 앞에 나서 갖고 이제 많이 떠들다 보니까. 기업 차원에서 사실 벌써 상을 많이 받았고요. 대통령 표창까지도 받았으니까 네. 정말 많이 받았고 그 한편에 또 이렇게 좋은 일 하는 개인도 상을 준다라고 하셔가지고 문화재청장님 표창을 받은 적도 있고 또 네, 대한민국 봉사대상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렇구나. 아무튼 이렇게 뭐 상도 많이 받았고 네, 사실 네. 그 외국계 기업이 이렇게 사회공헌 우수기업상 받기가 그렇죠. 네. 사실 좀 선뜻 생각하기 좀 힘들 텐데 두 건이나 받았습니다. 네. 그럼 뭐 채팅창에도 아까 뭐 계속 하면서 봤는데 뭐 미국 기업인가요? 중국 기업인가요? 텐센트가 뭔가요? 어떻게 되나요? 뭐 운영이나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맞아요. 지금 헉헉헉 올라오는데 사실 저희가 그렇게 막 민감한 건 아니에요. 민감하다기보다 네. 헷갈리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은 이제 미국 기업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투자는 텐센트로부터 받았어요. 저희가 부분 인수가 된 거죠. 인수가. 예, 이제 몇 년 전에 전액 투자를 받아서 그쵸. 사실은 이제 자회사 개념으로 투자를 확실히 받은 건데. 그럼에도 저희가 라이엇 스타일로 계속 미국 회사 뭐 우리 라이엇에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그 텐센트 이제 투자 형태가 경영을 그냥 냅둬요. 그렇게 이제 좀 잘하는 애들은 그냥 니네 원래 하던 대로 해라는 식이어서 실제로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제가 한국에서 기획을 하고 만들어서 우리 이제 임원들하고 논의해서 다 구체화하고 미국 본사에게 이제 해저업을 줘서 우리 이렇게 하려 그래요. 이럴 때 막 썸업 이렇게 받고 썸업. 텐센트에는 아는 분이 없습니다. 도로를 하기에는 실제로 그렇게 별로 상관을 안 하셔서 사실 이렇게 막 상상력의 나래를 좀 펼쳐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문화재 관련인데 아무래도 이제 다른 뭐 중국이나 뭐 이렇게 괜히 또 생각을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또 그런 거는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뭐 라이엇 게임 그사 운영을 뭐 텐센트나 뭐 거기서 이렇게 뭐 이렇게 그
뭐라고죠? 참여를 하지는 않는다고. 그게 하시네요? 그들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저희 한국 잘하던 방식대로 해라. 맞아요. 다른 한국 게임사들에도 또는 글로벌 게임사에도 뭐 저희 형제 기업들 많거든요. 뭐 에픽도 있고 뭐 블리자드 쪽에도 그렇고 뭐 넷마블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다른 회사들을 제가 막 직접 언급하는 게 조심스러운 일일 수도 있지만 어쨌건 투자는 다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좀 그렇게 예, 그 각각의 스타일을 그냥 냅두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예. 그 아무래도 유저들이 이제 좀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설정, 게임 설정. 막 세라핀이라든지 중국에서 네. 뭐 오고 뭐 네. 이렇게 뭐 무슨 그 뭐지? 그 아이돌 그 있잖아요. 그 뭐더라? KDA. 네. KDA나 뭐 그런 것들 때문에 피처링 참여했었죠. 중국 쪽에서 그 운영에 계속 입김을 집어넣는 거 아니야? 이게 네. 좀 자꾸 나라색을 입히는 거 아니야? 이런 좀 생각을 맞아요. 좀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는 뭐 직접적으로 따로 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네. 여기 이 특히나 이제 뭐 문화유산 문화재 환수하는 분야에서는 뭐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뭐 우리가 또 이게 있습니다. 7월 7일부터 네. 9월 25일까지 또 진행 중인 나라박 문화재 여정 네, 특별 네, 전시가 네. 있어요. 네 맞아요. 그게 이제 제가 앞에 왕실 유물 네 건은 전시를 통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렸던 그 전시회인데 국립고궁박물관 경복궁역 가까이 경복궁 내에 위치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그 박물관이 무료입니다. 가셔서 네, 전시회 보실 수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정말 우리 플레이어들이 환수하신 네 건의 문화재 여기 포함돼 있어요. 네, 이게 말 그대로 나라 밖의 문화재를 그쵸, 네. 환수한 그런 환수된 것들. 유물들을 환수된 모아서 유물을. 네, 전시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있네요. 효명 세자빈 그 책봉 그 죽책 죽책도 있고. 무료니까 뭐 여러분들 부담 없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해외에 있다가 네. 왔나 봐요. 이거는 라이엇에서 한 게 아닌가 봐요. 그렇죠. 이게 저희가 여기 전시에 포함된 유물들은 저희가 후원한 것 외에도 여러 건들이 포함돼 있어요. 이건 이제 국가 차원에서 뭐 국외 소재 문화재단이 이제 전문가 파견하셔가지고 돌아온 것들이 많이 포함돼 있어서. 쭉 보시면 아 이렇게 많은 문화재들이 또 다양한 경로와 스토리를 통해서 한국에 다시 돌아왔구나라는 거를 각각의 설명들이 다 담겨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국내에 있는 문화재보다 사실은 국외에 있는 게 더 많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구나. 아직도 예, 인연을 찾아볼 곳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이것도 한국전쟁으로 네. 도난당했는데 읽어보니까 네네. 2019년에 재미교포 소장자가 기증해가지고 반환이 있죠. 되는 경우 네. 되게 뜻깊은 그쵸, 일을 하신 거죠. 좋은 마음으로 돌려주신 경우도 있으세요. 오대산 사고본 오대산 사고본 여기 뭐 이런 것도 있고 네네. 아 여기 있네요. 여기 맞습니다. 이것도 있고 네. 아까 설명해 주신 네. 죽책하고 요것도 면피가 요거는 면피가 저희 쪽에서 한 건 아니었는데 아니지만 네네네 볼 게 많네요. 맞아요. 네. 이런 거 저 닮았네요. 제가 닮은 거죠? 제가 닮은 거죠? 네. 아, 죄송합니다. 예. 강노님 죄송합니다. 아, 또 이게 사실은 저도 학생 때는 막 이런 뭐 문화재 전시 이런 거 가서 보고 오라고 학교에서 시키면 네. 되게 좀 무슨 재미가 있나 막 이러고 대충 팜플릿 보고 막 후기 쓰고 이러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플레이어와 함께 만들어낸 또 다른 역사가 여기 같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가서 보시면 오, 이게 내가 한국에 돌아온 데 일조한 유물이구나 이러면 조금 더 에, 덜 재미없지 않으실까.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는 완전 쎌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이게 또 보조 그 상태가 좋은 경우들도 있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더공공주가 한글로 쓴 자경전기라고 하네요. 국립 한글박물관 어저께 코엑스에서 나눠준 거 뭐였지? 그렇게 쎄 책자예요. 정말 아무도 만지지 않은 듯한 잘 보존된 상태로 보여주고 있어요. 대단하다 네. 이거. 미국의 개인 소장자로부터 구입하였다고 하니까 소장을 굉장히 잘했나 봐요. 하셨을 수도 있을 것 이런 같네요. 것도 좋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나시면은 9월까지는 이제 진행하고 있으니까 고궁박물관 가셔가지고 지금 공짜로 무료로 구경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좀 알아봤고요. 진짜 한 10년간 총괄님 진짜 막 바쁘게 또 그 하셨네요. 네. 네, 해외에 있는 6점 이제 또 환수하고 또 국내에서도 막 여러 가지 또 일 벌리고 올해도 또 기부하고 또 좋은 일 더 할 거라 같고요. 사실은 이제 회사 다니면 회사원이 뭐 이렇게 예.
일을 하면서 막 즐거운 경우는 많지 않을 수 있거든요. 회사원이 즐거울 네, 때는 네. 루팡 할 때. 아니 이제 며칠 지나면 월급 들어오네. 약간 이런 아. 걸 계속 헤아리게 되는데 오, 그런 네. 것 치고 저는 정말 네. 칭찬 많이 듣고 잘한다 잘한다 해주시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아 일중독이요? 어 일중독이시네. 예, 네, 그럴 수 있어요. 약간 10년 다니고도 좋아하고 있으니까 이 회사를. 예, 그 나름 예, 회사를 되게 마음에 들어서 잘 다니고 있는 회사인데. 이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또 계속 제가 그거를 더 하겠다 만드는 거라 갖고 올해도 또 예, 뭔가 좀 돈 내고 기부하고 좋은 일 하고 이렇게 또 계속 만들려고요. 네, 혹시예요? 너무 사람들이 잘한다 하면 좀 약간 부담되지도 않지 않아요? 좀 아, 사실 그런 거는 있는데 그게 약간 잘한다 하면 가질 수 있는 부담은 뭐냐면 섣불리 관둘 수 없다 일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관둘 생각 별로 없기 때문에 그건 괜찮아요. 상관없구나. 네, 네. 아. 그리고 지금 이제 제 나름대로는 항상 매해 고민인 건 네. 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또 다른 영역이 있을 텐데 라는 그러니까 뭐 근현대 문학 쪽으로도 가보고 아니면 저희가 어떨 땐 인적자원 쪽으로 그래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다니시는 학생들을 지원한 적도 있고 무형문화재 선생님들을 지원해서 같이 한복 만들고 막 이런 프로젝트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약간 어 뭐를 되게 식상하게 그냥 돈 주고 기부했으니까 알아서 쓰세요가 아니라 저희 이제 뭐를 할지에 대한 기획까지 같이 하는 형태다 보니까 정말 의미 있으면서 또 우리가 못 보고 있던 어떤 부분은 뭘까 이걸 계속 공부해야 돼서 그 부담은 약간 있어요. 네. 아 그렇구나. 계속 이제 또 공부도 하셔야 되고 하니까. 네네네. 그 총괄님 티어 몇이냐고 하시는데 실버 지금 골드 아, 한때 최대 네. 최대 골드 몇 맞습니다 몇 가지 골드 바로 떨어졌어요. 골드가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 골드를 부끄럽지 않아요. 골드. 잠깐 맛을 보고요. 예 바로 실버로 왔어요. 실버 네. 보통 4? 네 뭐 네 그러니까 티어 4? 브론즈까지도 아, 갈 수 있고 아, 브론즈랑은 멀어요. 아 그래요? 확실하게 선을 나 아까 분명히 뭐 그 티어 같은 거는 상관없다는 상관없습니다. 좀 브론즈 부끄러워요? 아, 아니 부끄럽지 않 브론즈까지는 아니라고 전 욕심이 있는 자기 때문에 어. 잘하고 싶거든요. 아, 그러니까 부끄럽다는 거 아니에요? 안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앞으로 코로나 좀 이제 괜찮아지고 하면은 네네. 캠프 다시 하실 텐데 역사 캠프 하실 텐데 브론즈 받아요? 어 그럼요. 아니 진짜 아, 이 티어는요 와갖고 또 하다 보면은 또 있어요. 어 너도 이렇게 있어서 예, 다들 모여보려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여기 어, 아, 그 박정민 배우님도 오셨는데. 아 네. 요즘에 같이 게임하는데 아주 어저께 아, 또 우리 또 시무룩해서 또 돌아가시는데 또 좀 안쓰러웠어요. 진짜 희귀한 사람인데 뭐냐면은 네. 10년 된 게임이잖아요 이 롤이. 네. 한 번도 안 하다가 이번에 맞아요. 입문을 하신 진짜 정파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예. 예. 김기열님께도 설명 막 잘해주시고 예. 예. 기열이 형은 이제 사실 이제 타 AOS를 그쵸. 좀 했기 예. 때문에 예. 좀 익숙한데 이분은 맞아요. 아예 생짜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좀 같이 하는 친구가 중요하십니다. 네, 좋은 친구를 사귀셔서 벌써 한 시간이 지났네요. 원래 우리 이거 해야 되는데 좀 그 시청자들 선물 드리는 예. 퀴즈를 다섯 개만 해볼까요? 네, 빨리 확인해. 네, 선물을 시간 괜찮으세요? 근데? 그럼요. 네. 뒤에 없으세요? 아, 애기 학원 데려가야 되는데. 아, 그럼 몇 시? 다른 또 신랑이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아, 네, 재택근무를 팽개치고. 아, 그렇군요. 아니, 근처 사세요, 근처. 네, 마을버스 타고 와요. 어, 근처 사세요. 네, 네, 비가 와서 신랑이 데려줬습니다. 아, 요거 선물? 네, 주섬주섬 꺼내고 있습니다. 아, 카와이. 아, 귀여워요. 아, 너무 귀엽죠? 아, 이거 뭐. 포로네? 포로예요. 포로. 이 포로 포로가 라이엇 이어 안에서 네. 인기가 어느 정도인가요? 아 이게 되게 이제 미는 것 같은데? 좀? 그게 민다기보다 저희가 이제 조금 다 이 취향이 있잖아요. 근데 네. 개취들이 있지만 귀여운 걸 또 되게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또 사악하게 귀여운 티모라든지 아, 이것도 요 티모라든지 아니 티모라든지 아니, 티버, 티버. 예, 예. 아니면 이제 요 포로가 또 아, 그치. 마스코트지 마스코트. 예, 챔피언들로 변신해갖고 또 아. 스티커도 나오고 여러 아, 가지거든요. 이게 뭐 기능은 예. 없죠? 딱히 기능이라기보다는 예, 전시하면 귀여움을 얻을 수 있다. 아, 피규어예요. 네, 네. 피규어. 이게 피규어고 뭐 사실 뭐 여기 뭐 위에다가 뭐 기능은 없어요. 기능은 없고. 요거를 문제 맞추시는 분들께 하나씩 배송을 네, 해드릴 네. 겁니다. 아, 배송해드립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맞추신 분들은 어. 그 트위치 계정으로 귓말을 드릴 테니까 그 모르는 사람한테 귓말 받기 꺼놓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좀 그 오늘로 해놓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귀를 여시는 거예요. 근데 당첨 안 되셨는데 어,
문제 못 맞추셨는데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귓말 할 이유 없을 테니까. 자, 그래서 오늘 했던 얘기가 문제로 나갑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총괄님이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었다 하면은 포로 한 마리씩 입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 조금 말씀하시러 오셨는데 많이 하셔 잘 들어갔을까요 네. 귀에 네. 근데 총괄님이 하시는 얘기를 대충 듣고 그냥 드립 치려고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뭐 브런즈도 껴주나요? 뭐 이런 얘기나 하고 있으면 사실 얘기 안 듣고 포로는 이제 그쪽 집으로 못 가는 거예요. 이 아유 커요운 이 포로가 아우 너무 귀여워요. 자 포로야 안녕. 포로와 인연이 되실 수 있기를. 반갑다. 잘 부탁해. 네. 자 그래서 문제를 다섯 문제 원래 열 문제까지 준비했는데 다섯 문제만 일단 네, 반응 네, 보고 네. 여러분들 뜨거우시면 다섯 문제 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낼 텐데요. 채팅창에 답변 올려주시면 돼요. 자 한번 일단 그 지금 진행에 도움을 주시는 이제 태환 씨가 준비가 되면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최첨단 시스템 갈틱쇼랑 연계해가지고 갈틱쇼에서 이제 입력한 단어를 인식하면은 오. 그 정답자가 바로 나오게 해놨거든요. 자 이렇게인데 단어 선택하시고 자 모든 문제는요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다 붙여서 쓰셔야 돼요. 네, 붙여서 쓰셔야 되고 입력 됐어요? 아, 자 그러면은 문제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문제 낼 테니까요 문제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직접 채팅창에다 입력하시는데 먼저 하시는 분이 당첨이 되고 당첨이 된 분은 트위치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귓말 허용으로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맞추시면은 포로 한 마리씩 피규어고 기능 없습니다. 입양하실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귀여운 기능 있습니다. 귀여움. 아주 귀여워요. 아 귀여운 기능 있어요. 아 카와이 요거는 안 줘요. 이건 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문제 내들어가겠습니다. 라이엇 게임즈 문화재 퀴즈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라이엇 게임즈가 한국 사회와 플레이어를 위해 2012년부터 10년째 지속하고 있는 사회 환원 사업의 정확한 타이틀명은 힌트는 11글자입니다. 자, 붙여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올려주시네요. 붙여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자 나왔습니다. 김아장님. 김아장님. 한국말 김아장님 축하드립니다. 한국문화유산 보호 및 지원이었습니다. 네. 11글자. 너무 쉽지 않게 타이틀명 정해서 죄송합니다. 아, 아직 예쁜 이름 못 지었어요. 10년을 했는데. 근데 여기 난이도 네. 하라고 돼 있어요. 왜냐면 오늘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기 때문에. 한국문화. 사실 이거 제목에도 있어요. 이 방송 네, 제목에도. 네, 이미. 네. 자, 김아장님. 자, 이게 한 문제 정답을 맞추셨으니까 이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트위치 쪽지로 말 한번 걸게요. 그럼 아마 그 구글 폼이 간략하게 있을 거예요. 몇 문항 그거 뭐 주소랑 뭐 입력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만 하시면 돼요. 두 번째 문제는 총괄님이 한번 내주실래요? 두 번째 문제 여러분 빨리 치실 수 있어요. 빨리 자 문제가 나간 뒤에 치시는 걸로 답은 체크가 됩니다. 라이엇 게임즈는 지난 2012년부터 총 몇 건의 문화재 환수에 성공했을까요? 숫자로 쓰시면 됩니다. 숫자. 누가 과연 빨리 쳤을까요? 숫자. 자, 0000 치시면 돼요. 0000. 킹킹버거님이 맞추셨습니다. 요거를 뽑아야 돼요. 충전을 취했으니까. 네. 제가 킹킹버거님 말씀해 주시기 전에 요거, 벌써 비번을 눈으로 칠해놓았어요. 보시면 돼요. 자, 좋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도 총괄님이 한 번. 네. 아, 이거 오타 없이 잘 치셔야 돼요. 자, 라이엇 게임즈가 최초로 환수한 문화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다섯 글자죠. 다섯 글자. 아직 아니야. 지금. 초오로롱님.
정답입니다. 이거 제가 시작할 때 해야 되네. 죄송해요. 안내가 좀 미안해. 늦었어요. 미안해요. 자, 늦었어요. 미안. 자, 하지만 초로 오롱님이 받으시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도 변수도 이 그 어떤 그것도 운이다. 예, 네. 문제의 일부예요. 네. 예, 변수도 변수까지 생각하셨어야죠. 변수까지. 죄송합니다. 하지만 죄송하지만 요거는 여러분들 변수까지도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은 태환 씨가 준비가 됐으면은 채팅을 한번 쳐주세요. 자, 준비되셨으면. 아, 미스 푸츠는 좋아하시는구나. 아, 준비가 됐다고 어머니. 합니다. 예. 자, 네 번째 문제. 구기향 총괄은 라이엇 게임즈의 한국 문화유산 보호 및 지원 프로젝트의 시작을 위해 문화재청 등 다수의 기관에 무수히 많은 러브콜을 전했다. 너무 길죠? 문제가. 아직 많이 남았어요. 문제가. 이 중! 네. 아, 정답이 나왔어요. 허! 패트맨. 문화재청이 유치한 도시는 어디일까요? 근데 대전을 맞추셨어요. 패트맨님 정답.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는 네. 네, 총괄님이. 네, 자, 준비가 됐나? 준비가. 준비 상황을 보고. 준비가 되면은 준비됐습니다. 자, 꼭 네, 준비됐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빨리 치시면 돼요. 네. 저희가 라이엇 게임즈가 사회안원 사업 10주년을 기념해갖고 브랜드 영상을 또 공개했습니다. 그 영상에는 세 가지 챔피언이 나오는데 정답자 나왔어요. 와사비왕. 맞아요. 아리, 티모 그리고 무슨 챔피언일까요? 라는 게 문제였고요. 어떻게 맞춘 거야? 우리 코시. 그러니까 코시 제가 이래서 갈등쇼를 어렵게 내요. 근데 이제 막 억지 부린다고 그래요. 아, 또 이렇게 샤코였습니다. 또 마음을 읽어주시는 건 좋은 거죠. 네. 네. 정답자 분들은 트위치 쪽지 그 기능 허용 모르는 사람한테 오는 거 허용해 주시고 요거 주소지에 요거 귀여운 포로 피규어 하나씩 보내드릴게요. 맞추는 게 싫으시냐면 좋아요. 맞춰주시면 좋죠. 아, 너무 빨리 맞추면 여러분들이 재밌게 못 넣으니까 하는 거죠. 아, 또 해요? 다섯 개 더 할까요? 네, 상품은 다섯 개 더 준비할 수 있습니다. 네. 풀까요? 알겠습니다. 다섯 개 풀겠습니다. 자, 요거 요건데 태환 씨 준비됐나요? 아이고, 자 가시죠. 6번 가시죠. 네. 국외에서 환수된 우리 문화재들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는 나라 밖 문화재의 여정이라는 전시가 9월 중순까지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진행 중입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어느 고궁 안에 있나요? 와, OTLOTJZOTL님 경복궁 맞추셨어요. 맞추셨습니다. 어머,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야, 맞아요. 미쳤다. 경복궁 있어요. 예, 다음 문제 가도록 할까요? 자, 준비되시면은 자, 여기 3위 뜨면은 가겠습니다. 가시죠. 또 빠르게 속독해 보겠습니다. 자, 라이엇 게임즈는 2020년 우리 한복의 아름다움을 전하고자 4명의 무형문화재 장인 및 한국화 작가와 함께 아리따운 우리 한복전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이 전시는 한복의 날에 맞춰 개막됐는데 한복의 날은 몇 월 며칠일까요? 숫자 월 숫자 1입니다. 붙여서 숫자 월 숫자 1. 이거는 사실 오늘 대화에서 없었습니다. 아! EHENFL1002님 10월 21일. 한복의 날이에요. 예. 사실 이 날에 맞춰서 저희가 전시 개막했더니 많은 분들이 와, 한복의 날이란 게 있었어? 라고 예. 하실 정도로 그때 많이 또 알아주셨어요. 네. 2월 31일 막 이런 거 나옵니다 지금. 자, 좋아요. 다음 문제가 네. 이제 준비가 되면은 바로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문제 남았습니다. 네, 귀여운 네. 포로 세 마리 남았어요. 포로 세 마리 남았습니다. 자, 가시죠. 자, 가겠습니다. 또 빨리 읽겠습니다. 아리따운 우리 한복전에서 공개된 한복을 입은 LOL 챔피언의 임무라 두 점에서는 아리 외 남성 챔피언 누가 담겼을까요? 와! X6ANNY님 이즈리얼. 맞습니다. 아, 네. 이즈리얼이 금발을 뽐내며. 아, 네. 금발을 뽐내며. 네, 또 한 미쳤어요. 어떻게 이거를. 알겠습니다. 자, 두 문제 남았습니다. 자, 두 문제 준비되면 갈게요. 자, 가시죠. 자, 금번 7월에 환수한 보록에는 어떤 동물 형태의 손잡이, 즉 뉴가 달려 있습니다. 아까 그 인포그래픽의 사진을 잘 보셨다면 알 수 있는데요. 해당 동물은 왕의 장수를 기원하는 동물 거북이였습니다. 거북이였어요. 거북이. RRE님. 네, 맞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마지막이에요. 자, 마지막 문제 남겨져 있고 여러분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엇게임즈가 환수를 지원해서 현재 국가문화재 등재 추진 중에 있는 문화재 효명세자빈 책봉 죽책은 본래 조선시대 빵빵빵빵 네 글자입니다. 당시 불타 소실된 것으로 추정됐었습니다. 여기서 빵빵빵빵 네 글자는 언제 맞아요. 병인양요. 세상에. 아, 언더바 깡깡님. 아, 병인양요 정답입니다. 어, 이렇게 다 맞추시네요. 야, 대단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진짜. 네. 감사합니다. 미쳤다. 미쳤다. 이래서 내가 갈틱쇼 어렵게 내는 거야, 여러분들. 네. 자, 이렇게 해서 맞추신 분들은 트위치 귓말 통해 가지고 이게 주소 여쭤볼 겁니다. 요거 포로 한 마리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모르는 분에게 그 쪽지받기 기능 온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라이엇 사회환원 사업 총괄이죠. 사회환원 사업 총괄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라이엇에서 10년 동안 계속 뚝심있게 진행해오는 문화재, 문화유산. 네. 문화유산 지원 사업. 네. 한국 문화유산 보호 및 지원 사업입니다. 정확하게는 그렇죠. 한국 문화 사업. 한국 문화유산 보호 및 지원. 한국 문화유산 지원 아무튼 좋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요. 네. 그거. 그거를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또 좋은 소식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20주년 때 봬요. 네, 20주년 금방이에요. 네. 20주년 때 이제 서로 활동하고 그쵸. 있으면은 거기서 만나죠. 그쯤 되면 네. 뭐 애들도 이제는 좀 놓고 살아도 되겠고 20주년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많이 응원하고요. 이번 기회에 그 문화재도 한번 그 구경하러 가시면 네,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물으러 갈까요? 자. 안녕히 계세요. 티버다. 안녕히 계세요. 네. 끌까요 말까요? 그 다음에 롤 내전할 때 오세요. 저 괜찮아요. 네. 괜찮은 서포시여서. 아, 그래요? 원딜력을 조금 더 키우시면 불러주세요. 근데 골드는 아니시고 실버시고. 뭐 골드 뭐 실버 비슷하죠. 알겠습니다. 안녕.